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재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진 앵커를 기대하셨을 텐데 김진 앵커가 둘째 딸을 얻어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김진의 돌직구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잘 지켜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 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 의회 의사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상하원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당선을 확인하는 그런 합동 회의를 열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미 의회 의사당으로 몰려들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상하원 의원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기습 폭설에 퇴근 대란. 오늘 출근길도 굉장히 혼잡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 서초구 강남 대로의 모습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어지럽게 서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러 명이 합심해서 차를 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10년 만에 폭설이 온 건데요. 서울의 간선도로조차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마냥 웃을 수 없는 코스피 3000. 주식시장 개장 41년 만에 새 역사가 씌워졌습니다. 개미가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의 순매수를 하면서 장중한 때 3027.16. 상당히 많은 최대치를 찍었었는데 증권사들은 올해 330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기입니다. 실물 경기가 바닥을 치는데 단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느냐가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아이 상처에도 경찰 보호기관, 양부모 해명만 듣고 못 본 척. 정윤희 사건을 두고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세 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 주장만 듣고 종결한 건데요. 허벅지에 멍짜고 있어도 양부모가 마사지 때문에 멍이 난 거다. 차량을 방치했어도 10분밖에 두지 않았다. 체중 감량이 너무 심해서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지만 입안 염증 때문이다. 이런 양부모들 해명만 듣고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는 마지막 세 번째 신고 이후 20일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논란에 정부 재검토. 권투는 되고 킥복싱은 안 되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에 현장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침이 이렇게 불명확하면 결국 현장에서 따라하지 않는다. 결국 정교하게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전부 맞춤 대응을 하기 힘들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맞춤형 대응이 반드시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